기집님, 아까 집에서 전화 왔는데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네, 네. 이 선생님 전화. 네, 이훈아입니다. 전화 끊지 말아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누구세요? 나, 배동춘이야. 전화 끊지 말아요. 알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 아니에요. 그럴 이유는 없어요. 예? 자, 이거 개선 마치면 넘겨주세요. 예. 네. 무슨 일이야? 순덕이는 어쩌고? 기분 전환. 어때? 나 처녀 같지 않아요? 순덕인. 걱정 말아요. 앞집 아줌마가 잘 봐준다고 했으니까. 아, 그게 애 엄마가 할 짓이냐? 뭐 급한 일이 있다면 또 몰라도. 난 급한 일이었어요. 내 기분이 그렇게 절박했던 거라고요. 내 몸에서 나는 양념 냄새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애 키우고 살림하는 사람 그렇지 그럼.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래요 우리. 집은 어쩌고? 식구들 저녁은? 밥은 나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지. 아니, 집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니? 아, 난 싫어요. 내가 쌓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래, 아버지 일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아는 사람이 아, 맨날 시큰둥하게 그래요? 아, 좀 쌈빡하게 기분 전환도 좀 하고 그러고 살 일이지. 기분 전환? 기분 전환이라 난 쌓이는 게 없는 줄 알지? 왜 없으려고. 그러니까 좀 쏘다니다 들어가요, 어? 아버님, 건강은 어떠시대요? 차차 회복되실 거예요. 아버님 안정 찾으시면 함께 내려가는 겁니다. 왜 대답이 없죠? 설마 또 후퇴하는 건 아니겠죠? 왜 그래요? 기운도 없어 보이고. 언젠가 제가 쓴 단편 소설을 보시고 석호 씨는 한박집 묘사가 아주 리얼하게 잘 되어 있다고 놀랐다고 하신 적 있어요. 그랬죠.
얘기해 보세요, 뭐든지. 부끄러운 일은 없어요. 전 한 번도 제가 살아온 것에 대해 특별히 부끄럽다고 여긴 적은 없어요. 그냥 고생이었는데 그 고생도 정면으로 맞서자고 다짐하곤 했었는데 후남 씨의 모습에서 전 일찍 그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좀 그런데요. 오늘 내일 책이 나올 거예요. 옷을 입지 않은 채 사람 앞에 서 있게 된 기분이랄까.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요.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극복해내지 못하면 프로작가가 되지 못할 거라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일일까 생각해보곤 해요. 그 생각은 나도 가끔 하는 거죠.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죠. 그러다 잠시 차를 한 잔 놓고 앉으면 머릿속은 텅 비는 것 같고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가는 거고 싶고 뭐 그렇죠.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석호 씨 나 도와줄 거죠? 물론이죠. 이왕이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러면 좋잖아요. 후남 씨,